네, 맥스를 처음 실행한 다음에 V-Ray에 맞게 환경 설정을 건축 인테리어 V-Ray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일단은 씬의 언더 컨트롤 Z를 말합니다. 좀 넉넉하게 한번 해놓고요. 씬 셀렉션,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 방향에 맞춰서 윈도우나 크로싱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라이트에서 레프트, 즉 오른쪽을 첫 번째로 클릭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클릭을 해주는 요런 거로 셀렉트 선택을 잡을 때는 크로싱 선택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CAD의 기본이죠. 왼쪽을 먼저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선택 영역을 잡게 되면 윈도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설정 값을 만들어 줬고요. 우리가 파일스에 갔을 때 오토 백업, 자동 백업 하는 거를 한 다섯 개를 할게요. 어디다, 몇분 정도마다, 한 20분마다로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요. 맥스가 자동으로 라이브러리 문서를 갔을 때 3D Max 디자인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면 오토 백업이라는 폴더 있어요. 이곳에다가 5개 정도를 자동 저장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분마다.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저장할 때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만져줬고요. 건축 인테리어는 단위를 밀리미터를 씁니다.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단위를 들어갔을 때 매트릭을 펼쳐서 밀리미터, 시스템 유닛 셋업도 밀리미터. 오케이, 오케이. 자, 단위를 바꿔줬고요. 우리 뭐 건축 인테리어는 하단에 있는 이 타임라인이 필요 없습니다. 트랙바가.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쇼 UI. 트랙바를 보지 않을 거고요. 커스터마이즈, 쇼 UI. 리본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없앴고요. 자, 왼쪽에 있던 이 뷰포트를 조절하는 뷰포트 레이아웃 탭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얘도 없애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기 버튼들은 좀 삭제하도록 할게요. Alt키를 눌러서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끌고 오시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윈도우냐 저 크로싱이냐에 대한 선택이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이어를 관리해 준다거나 모델을 관리해 주는 거. 자, 요거를 이렇게 없애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어레이 툴을 좀 끄집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트라스 펼쳤을 때요 어레이를 Alt키를 눌러서 요쪽 옆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어레이를 가져왔고요. 아, 매크로 스크립트에 저장했던 V-Ray 스튜디오와 V-Ray 머터리얼 프리셋을 한번 툴바를 만들어 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툴바에 갔을 때 VR, 자, V-Ray 스튜디오 셋업 끌고 옵니다. V-Ray 머터리얼 퀵 프리셋 얘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축을 조절해 주는 액시스 컨트롤. 얘네들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보도록 하죠. 그래서 툴바를 조절했습니다. 요걸 한번 저장해 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곳의 경로가 어디냐면요. C에 프로그램 파일스 오토데스크 3D Max ENUS 거기에 UI라고 하는 폴더에 기본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곳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세이브. 자, 제가 지금 경로가 한번 좀 전에 살펴봤었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C에 프로그램 파일스 오토데스크 3D Max ENUS에 UI라는 이곳에다가 이게 이제 디폴트들이 저장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my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를 로케이션 이곳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다 한번더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00 맥스 여기다가 UI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my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커스터마이즈 이 화면을요.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 해서 불러주는데 우리가 지금 맥스니까요. 아, 참 V-Ray니까 맥스 V-Ray를 내가 이 툴이라든가 모든 세팅을 얘로 맞추겠다. 그리고 아, 여기가 마이가 저장이 안 됐네요. 그러면
그냥 아쉬운 대로 AM이 라이트 이렇게 해서 세팅 맞춰줍니다. 얘는요, 맥스를 다음번에 리스타트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툴바를 아까 열심히 막 수정을 했는데 그게 도로 없어졌어요. 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 제가 아까 저장해 놨던 곳이 C에 제가 작업하는 곳에 UI를 만들었, 얘를 오픈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자, 요 가져온 거 보여지십니까? 요 리본 바만 없애도록 하죠. Show UI 리본. 어때요? 이 V-Ray Studio, V-Ray Material Preset 죄다 가져온 걸 알 수 있죠. 자, 맥스를 다시 껐다가 다시 켜주게 되면요, 머터리얼들이, 자, 일단은 지금 머터리얼을 열었습니다. 모드를 컴팩트하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재 얘는 그 멘탈레이 방식으로 머터리얼이 되어 있지만 맥스를 재부팅하게 되면 여기가 V-Ray 머터리얼 재질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렌더 셋업을 또 가시게 되면 지금은 멘탈레이로 되어 있지만 맥스를 다시 껐다 키면은 V-Ray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Ray 설치하고 기본 세팅을 한번 맞춰봤고요. 아, 요 B큐브, 큐브를 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피규레이션. 자, 얘가 지금 뷰 큐브, 쇼 더 뷰 큐브, 요 체크를 꺼주시면은 이 큐브는 없어지고요. 자, 모디파이 가서 버튼들 좀 몇 개 만들어 볼까요? 자, 쇼 컨피규 모디파이 셋, 컨피규 모디파이 셋을 누릅니다. 얘를 나누면 한 10개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자주 쓰는 걸 가져가십시오. 에디트 스프라인, 에디트 폴리, 에디트 스프라인, 에디트 폴리, 뭐 베벨 프로파일, 또 익스트루드, FFD 박스, 레이스, 또 뭘 해볼까요? 우리가 터보 스무스도 자주 쓰죠. 터보 스무스, UVW 맵, 쉘을 가져가 볼까요? 쉘?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걸 모았습니다. 얘를 마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세이브, 오케이. 자, 버튼을 마이가 이렇게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쇼 버튼, 버튼을 보겠다 하면 방금 만들었던 버튼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를 건축 인테리어에 맞게 V-Ray 설정하고 맥스 환경 설정하는 걸 해봤습니다.